네, 안녕하세요. 10월 15일 아침에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가치로운 행복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전도서 큐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 전도서는 지혜의 문학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삶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할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전통적으로 솔로몬 왕이 이제 기록했다라고 적혀 있고 또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부, 명예, 그리고 지혜를 모두 가진 사람이 1인칭 시점으로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그 모든 인간적인 행복에 대한 건 모두 헛된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해보는 그런 책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 이 저자는 빌드업을 하는 방식을 좀 택하고 있습니다. 초반부에는 자신이 경험했던 이 세상적인 행복들,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하면서 결국에 이것들이 모두 헛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3장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구와 함께 인생에 정해진 때, 즉 목적이 있음을 좀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 세상에 만연한 뭐 이기심, 뭐 불공정, 억울함 이런 것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또그 뒤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에 이제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연결되는 이 흐름 속에 이제 오늘 본문 2장 초반부는 인간적인 행복에 대한 자신의 경험 또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명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기본적인 고민거리일 겁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크게 육체적인 행복과 정신적인 행복으로 좀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육체적인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류가 뭐 기술의 진보를 거듭하거나 또 쾌락의 방법을 발전시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신적인 행복을 위해서 발군의 역할을 했던 것은 사유하는 것, 즉 철학의 발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철학이 무엇입니까? 인간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를 연구하는, 다시 말해서 행복하기 위한 사색의 학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철학 중에서도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아마 쾌락주의 학파라고 좀 배우셨을 텐데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쾌락이라는 그 단어를 단순히 육체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는 오해를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사실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들이 추구한 쾌락, 이것은 육체적인 쾌락이라기보다는 좀 정신의 쾌락, 즉 즐거움과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좀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논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인간의 행복에 대해 이 정신적인 쾌락까지, 정신적인 행복의 어떤 가치까지 고민했다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자의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단순한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벌어지는 어떤 물리적인 일들, 방법들 이런 걸로만 바라보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오늘 저자는 행복 그 자체를 맹목적으로 집중했다기보다, 다시 말해서 행복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행복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 궁극적인 자신의 목표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뒤에 나열되어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을 누리는 것에 좀 집중해 보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 또한 헛된 것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것이 가치로운 행복일까 하는 좀이 저자의 고민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추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행복을 좀 쫓는 거죠. 고민하는 거죠. 사색하고 사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자가 이런 모델을 설정할 수 있는 데에는 일단은 그가 가진 이 세상적인 조건이 좀 뭐랄까 충만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이제 나열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사실 어느 하나 부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죠? 자기 자신이 이 실현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인간적인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 일정 부분 좀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저자는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치로운 행복을 자기가 누리고 좀 즐기려고 했지만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11절의 고백처럼 자신 또한 애써서 이룩한 그 모든 것이 행복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행복의 어떤 방법을 소유한 저자의 능력이나 재력이나 뭐 권세 이런 것이 아니라 가치적인 행복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사유했던 그의 노력이 우리의 부러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 행복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행복하기 위한 방법이 나의 관심사입니까? 아니면 가치로운 행복을 추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나의 관심사입니까?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삶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내 삶의 행복이 내가 가진 결핍으로 좌우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저자처럼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나 방법을 혹시 내가 가지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불행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정확하게 대비되는 그렇지만 가치적인 행복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눔을 마치려고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고 감람나무에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박국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느끼고 깨닫고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